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역대상 9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묵상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는 그들 중에서 성전 문지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이나 성읍의 문을 보호하도록 임명받은 일종의 경계병인데요. 성전 곁에서 살면서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들이었는데 성전의 문을 열고 경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보호하는 것도 그들의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관리 감독하는 일도 하고 문 안의 곳간도 파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쓰이는 기구와 그릇을 담당하여서 계수하기도 하고 고운 밀가루, 포도주, 기름과 향, 향품 등 성소의 물건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기들은 성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과 창고를 지키는 일도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6절에 보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일을 맡겼다고 나옵니다. 사극을 보면 성문 앞을 지키는 역할들은 사실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스쳐서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뭔가 하루 종일 문 앞에 서서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을 보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구나 싶습니다. 이러한 문지기들의 역할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전에 대하여 유의하는 태도가 깊어졌고 전체 문지기의 수도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성전 문지기들은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살룸이 그들의 책임자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살룸의 조상들이 나오면서 고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묵상 중에 이 고라라는 이름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함께 가담한 반란이었는데요. 레위 지파였던 고라를 포함한 고핫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할 때 성막의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수행했지만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규례에 불만을 품고 시민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의하여 선택된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이 제사 의식을 그럼 해봐라 하고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게 했고 그 결과 땅이 갈라지며 그와 그의 자녀들을 삼키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던 250명을 소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향을 피워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한 후에야 이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라는 이름이 한참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 이후로 고라 가문은 모두 멸망했을 것 같은데, 고라의 세 아들은 죽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라의 후손이 성전 문지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 중에서도 책임자로 등장하는 살룸을 보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받았던 고라의 삶에서 그럼에도 주님은 싹을 남기시고 그의 후손들과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사랑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문지기의 고백이 있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시가 쓰인 84편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의 자손들을 남기시고 주님의 성전 안팎으로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이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가족이 겪은 사건으로 공동체 안에서 상처나 아픔이 있었을 텐데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했던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 역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죠.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고, 어떤 때에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 상황이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참으며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다가, 어느 날은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또 감사하다가, 그렇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화려하고 안락한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